K21은 조종하기 쉬우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지상 배치된 전고가 높고 육중에 큰 비행기를 모는 느낌이 들고 상공에선 FA-50과 비행 특성이 유사합니다. 잘 훈련되어 있는 조종사라면 KF-21 적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시험비행에 5차례 참여한 진태범 한국항공우주산업비행시험팀 수석조종사는 첫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21일 경남 사천시 사천비행장에서 열린 2022 사천에어쇼 현장에선 KF-21이 첫 선을 보여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날렵한 몸체와 날선 눈매,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듯 늠름한 모습이었다. KF-21은 국내에서 전투 목적으로 개발한 첫 항공기로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가로 11.2m, 세로 16.9m의 동체는 회색으로 도색돼 있고 조종석 아래엔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우리 날개엔 전투기 4대가 날아오르는 모습과 함께 003이란 숫자가 적혀 있었다.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뒤 6대의 시제기가 생산됐는데 세 번째 시제기란 의미다. 하이 관계자는 KF-21이 워낙 귀하신 몸이라 에어쇼 전시를 위해 카이 4000 공장 경납고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 4000 공장 고정이동은 KF-21의 고향이다. 이곳에선 각종 군용기와 민항기를 생산하는데 공장 크기가 가로 120m, 세로 180m에 이른다. 내부엔 기둥이 하나도 없었는데 소형기부터 대형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비행기를 한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생산 라인에선 KF-21 시제기 테스트와 국산 전술 입문기 NTA-50 등 조립이 한창이었다. KF-21 등 전투기는 대부분 중앙 동체를 중심으로 전후방 동체를 결합하고 날개를 연결해 조립한다. 이상휘 카이 고정익 생산관리팀장은 KF-21은 제조 공정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다. 사람이 하면 10명이 3에서 4시간 걸리던 결합 공정도 무인 운반차와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이 순식간에 해결된다며 결합 오차가 0.025mm로 머리카락보다 얇다. 록히드 마틴 관계자도 이 자동 공정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KF-21은 조종석의 계기판과 버튼 대신 멀티펑션 디스플레이와 같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했다. MFD는 조종사에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 현재 운항 속도를 표시하거나 전자지도 등을 띄울 수 있다고 한다. 4세대 전투기임에도 스텔스기 성능과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KF-21 옆 생산 라인에선 TA-50이 조립되고 있었다. 최근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 FA-50의 모체가 되는 모델이다. 하이 관계자는 한국 공군 납품용으로 제작 중이었는데 이 중 12대를 먼저 폴란드에 보내게 됐다며 한 달에 3대씩 생산하고 있어 한국 공군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33분간의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은 2026년까지 2천여 회의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공군은 2028년까지 KF-21 40대를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상휘 팀장은 KF-21이 본격 양산되기 전까지는 계속 개조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시제기 6대는 다음 세대 업그레이드를 위한 테스트 플랫폼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